선생님 저희를 위해 영어를 가르쳐 주시고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힌 문장이 있으면 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링크 숙제 할 때 좀 힘들긴 하지만 선생님 응원해 주셔서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영어 공부해 주시고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게요. 시작. The Lord will give it to us. The Lord will give it to us. Okay.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I am not royal. I never. Not royal.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머 어머 여수와 갈렙 수준이야. 안녕하세요. 잽스 246기 교사 이선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공부방은 주 2회에 와서 공부하고요. 또 이멀전은 2시간, 2회에 자습실 2시간을 먼저 오거나 수업이 끝난 후에 남아서 학습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6개월 차 작년 6월 달에 시작했어요. 저희 공부방을 개설하고 감사하게도 저희 잽스 친구들이 6명의 친구가 오게 됐어요. 그 친구들을 데리고 학년에 맞추어서 베이직반에 2명의 학생들이 배우고 있고요. 이미 4학년인 친구들이 신청을 해주어서 좀 집중해서 이멀전 클래스를 만들어서 4명이 이멀전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생 친구들이 어드밴스드 과정을 1대1로 해서 마쳤고요. 성인반도 시간을 꾸준히 내지는 못하지만 한 번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예. 직장을 다니던 중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잽스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신촌 지역에서 설명회를 왔다고 하고 그래서 그 한 시간 시간을 두고 방문했었습니다. 저도 영어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영어로 가르친다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당연히 관심이 갔고 또 정철 선생님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꼭 한번 들어보고 싶은 궁금함이 생겼어요. 예. 그때 이후로 이제 원천 잽스 를 시작하시게 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생님이 또 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과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회를 들으면서 굉장히 쇼킹했어요. 저한테는 그 프로그램이 저한테 주는 영감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그 당시에 하던 일이 아이들에게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를 가르치는 거였고 또 그림을 영어로 번역 과정 없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또 확신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그 방법으로 구현해냈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음이 쇼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가서 그 당시 초등부 목사님과 부장 선생님께 우리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예. 네네. 뭐 역사가 있는 만큼 할 얘기도 많은 부분이 원천 잽스인데 유초등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7주 정도에 걸쳐서 그렇게 설명회를 해서 45명의 학생들과 또 6명의 보조교사를 두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유초등부 예배를 바로 마치고 그 다음 시간으로 선택하게 됐고 교회에 아주 작은 시설 하나가 남아있었어요. 밀폐된 공간이긴 하지만 녹음실이었고 12명의 아이들과 수업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굉장히 꿈같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밖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저희는 그 공간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잽스가 아 이렇게까지 행복한 프로그램이구나. 아이들의 마음에 다른 방해 요소만 없다면 이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 배우는데 이렇게 신나게 할 수 있구나.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죠. 교회 1층에 가장 양지바르고 주한이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잉크 8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숙제 하나는 해야 되고 그렇지 자습 시간에 쓰기 숙제 하나 해야지 너희들이 너무 좋아하는 쓰기 숙제 하나 해야지 당연히 그 너무 잘하는 쓰기 숙제 이제 제목부터 얘기해 주세요 Let's go Book 3 Book 3 우와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내용을 배울까요? Can you read the title? 응? We 맞았어. What? We don't use. We
don't use.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를? 프린터기. 맞아요. 그 제목이에요. We don't use printers. 한번 가보자. Lesson 56. 자, 이거 안 되겠다. 자, 오늘도 대결하자. 하자. 안 되겠어. 해야 돼. 자, 선생님, I'll count five. Okay? Are you ready? Ready, set, two. 지금 I am not hungry. 우리는 프린터를 사용하지. We do not use printer. 프린터. 오, 잘했어요. Use 금방 자연스러워졌네. We do not use printers. Good job. 너희들도 해보세요. 시작. I do not. We do not. You do not. They do not. 오, 그렇게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does not 붙이는 건 너희들이 먼저 해보세요. I do not. We do not. You do not. Does not. 그래서 빨리 주연이 안 된 잘못되고 말해줘야지. 주연아, 근데 does not은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주연이 안 들어가는 거야. 거기는 아니야. 그 대신 뭘 쓰는 거야? Don't. 그치. 그럼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압니다. 어떤 딱 하나의 계기로 시작하게 된 건 아니고요. 저는 주중에는 영어 교사로 또 주일에는 잽스 교사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잽스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보람 또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 그 비중이 조금씩 커지면서 주중에도 이걸로 가르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면 교회에서 잽스실로 쓰고 있는 그 교실이 다른 용도로 좀 사용될 안건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잽스실은 이제 어디로 갈까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그 교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집했는데 그러면서 제 생각에 주중 잽스를 가르치고 주일에는 또 주일 잽스를 하고 아 이런 곳으로 사용하는 생각들이 계속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용기 있게 그렇게 교회에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또 조직이 다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좀 일종의 수익 사업으로 비칠 수 있고 또 인허가 문제도 있으니 이번에는 좀 보류하자 하는 안이 결정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비전을 이미 마음에 품었고 또 준비도 마친 상태였어요. 잼 교육을 다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던 중에 교습소를 낼 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지 않을 거면 어디서 하지? 그렇다면 집에서 하나? 그 마음이 이제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를 했는데 아 그러면 그냥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고 한 명이라도 오면 아니면 아무도 안 오면 나 혼자 한번 이거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바로 인증제 봅시다. 선생님 저 밖에서 해도 돼요? 10 years of famine. We should store our food during the years of plenty. 오, 주환이 여기 발음 이상성도 잘한다 이제. Negative sentence and say. I do not have a car. Good job. I do not have a car. The traders took Joseph to Egypt and sold him as a slave. Joseph won coins and got to everything he did. There will be seven food years with plenty of food, and there will be seven beggars of famine. We should store our food for the years of plenty. 나 진짜 떨려. Have a nice day.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잽스의 장점이 있다면? 최고죠. 우리 연희 연남 잽스는 아이들을 입시지옥, 뭐 공부지옥, 또 시험지옥 이런 데서 해방시키는 그러면서도 세상의 것, 이상의 것을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해본 결과로 시작된 공부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 프로그램으로 완주시켰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제 눈에는 보였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한번 재밌게 가보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아이들로 실력 있는 아이들로 한번 키워보자 하는 목표가 있었고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노력이요.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는 것이요.
인증제. 우리가 배운 거를 한 번 더 복습하는 겁니다. 간식 시간이요. 하늘이 딸기만 먹는데요. 그래. 저는 딸기요. 저는 딸기요. 선생님! 그거 하나 더 주면 아주 매워 보여. 일단 그거 다 먹고 말하셔. 그렇지. 윤서 정도 안으면 돼야지. 그렇구나. 간식 타임은 아이들 배고라 가면서 공부시키는 건 정말 엄마로서 할 노릇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식 시간 없이 이렇게 해서 해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아이들이 중간에 배고픈데 어떻게 데리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만들었고 또 만들었는데 좋은 걸 주고 싶죠. 그래서 부모님들 참여시켜서 우리 아이들 간식 시간에 좋은 거 먹이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걸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거 잘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자 해서 20분에서 30분을 넘지 않는 시간을 간식 시간으로 그리고 대화 시간으로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는 거지. 영상은 앞으로 찍어 올릴 예정이야 얘들아. 기대해줘. Let's help us beat them. We cannot beat them. 그렇죠. 아까는 두 사람이 누구랑 누가 보고 한 거였죠? 정탐하고 온 결과를? 거기 있는 사람들은 크고 강하고. 크고 강하고. 강하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하늘이 지금 영어로만 익숙하지 않지 그 내용까지 배운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을 오늘 한번 배워볼게요. 그러면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일까? 한번 볼까? The Lord is with us. Don't be afraid. 떡 맞춘 거 아니야? The Lord is with us. Don't be afraid. 오, 딱인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The Lord is with us. Don't be afraid. 그쵸? 자신감 있는 발표 같은 걸 더 잘하게 영어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다른 학원을 다닐 때는 너무 단어만 외우는 게 좀 지루하고 싫었는데 여기 오고 나서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자력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꿀팁입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이 지도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꿀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눈을 바라보고 확신을 얻고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격려를 받아서 더 잘하고 싶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그 힘든 시간을 견디죠.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공부가. 또 이렇게 길게 가는 언어학습이. 그 과정을 함께 해주고 또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아이들하고 가끔 영상을 보면 제 눈에 저희 아이들을 바라볼 때 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꿀팁은 없고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봐주면 될 것 같아요. 시작! English story Bible book 7 Brothers go down to Joseph. The traders took Joseph to Egypt and sold him as a slave. Joseph worked harder. God blessed everything he did. One day his master's wife lied about Joseph. Joseph was thrown into prison. One night, the king of Egypt had a strange dream. No one could explain the meaning. With God's help, Joseph explained the dream. Then there will be 7 bad years of famine. Each store of food during the years of plenty. The 7 bad years started. Joseph's family living in Canaan had no food to eat. I am your brother Joseph. Don't be afraid of me, but God meant it for good. Thank you for listening. 사실은 목표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저에게는. 저는 그저 제가 목표로 했던 것들은 다 하나님이 방법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아, 이제는 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좀 잘 따라가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즈음에 여기까지 인도받아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 정철 선생님이 저희들의 교사된 자의 목표로 주셨던 말씀처럼 저희들은 그저 씨 뿌리고 또 물 주고 하는 그런 농부와 같은 자세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실히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만지셔서 그들을 정말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세상에 뛰어넘는 아이들로
잘하게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미안. 여러분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할게요. 다시. 연. 연이 연난 뉴스 공부방은 희. 희망이 넘치고 연. 연습을 많이 하고 남. 연이 모두 행복하게 잘할 수 있는 셋.